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방 아저씨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 교수님의 열두 발자국입니다. 10여 년간 뇌과학 강연을 해온 작가는 가장 흥미로운 열두 편의 강연을 열두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엮어 한 걸음씩 뇌과학의 관점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추적해 나갑니다. 저 책방 아저씨도 이 책의 목차를 따라 12편에 걸쳐 한 걸음씩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 발자국의 첫 번째 발자국의 소제목은 선택하는 동안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과 선택은 합리성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뇌 안에 있는 내적 요인들과 세상에 있는 외적 요인이 어떻게 인간의 최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뇌과학의 본질이라 역설합니다. 작가는 재미있는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실험을 소개합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그들에게는 20가닥의 스파게티 면과 접착 테이프와 실, 그리고 마시멜로 한 개가 주어집니다. 각 그룹별로 이 재료들을 이용해 18분 내에 가장 높은 탑을 쌓으면 이기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집단은 MBA 학생 그룹, 변호사 그룹, 최고 경영자 그룹, 그리고 유치원생 그룹 등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집단이 제한시간 내에 가장 높은 탑을 쌓았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MBA 학생 그룹과 변호사 그룹처럼 지적인 사람들이 쌓은 탑의 높이는 유치원생들이 쌓은 탑의 높이보다 현저히 낮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MBA 학생과 변호사 집단은 제한시간 18분 중 계획을 짜는 데에만 17분 50초를 소비하고 남은 10초 동안만 탑을 쌓는 실행을 한 반면에 유치원생들은 아무런 계획 없이 바로 탑을 쌓고 또다시 쌓으며 오로지 실행에 집중했다는 점을 작가는 주목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작가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은 계획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계획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완수하는 것이다.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될 뿐이다. 작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합니다. 당시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사진과 공약을 보여주면서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그들의 뇌를 찍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볼 때 뇌 중 쾌락 중추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되는 반면에 정동영 후보의 사진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보여줄 때 뇌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동영 후보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뇌에서 별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동영 후보를 리더로 선호해서 지지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싫어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던 실험의 결과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을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라고 보여줘도 이명박 지지자들은 무조건 좋다고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말콤 글래드웰의 블링크 가설처럼 유권자들은 자신의 오랜 총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나친 자기 과신에 사로잡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인간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은지를 잘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의사결정이란 무엇일까? 작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조정하라는 당연한 듯 들리는 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만 미국 해병대의 70% 룰을 소개하며 적절한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70% 정도의 확신이 들면 일단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라는 룰입니다. 70%보다 낮은 확신은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일 수 있고 70% 이상의 확신을 기다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의사결정을 조종하라는 말은 확신에 찬 의사결정이라도 잘못된 의사결정임이 드러나면 언제든 수정하고 기꺼이 조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작가는 12 발자국의 첫 번째 발자국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의 복잡성, 비합리성, 그리고 불가예측성이라는 특징을 진단하며 오늘날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이 되도록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며 첫 발걸음을 마무리합니다. 유치원생의 마음으로 일단 시도해보라. 그 시도가 실패할지라도 그 시도는 나만의 인생 지도를 그리는데 기여한다. 인생을 마라토너가 아니라 호기심 가득한 탐험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책방 아저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 발자국 중 두 번째 발자국, 결정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